주말 사이 전해진 주요 외신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도의 모디 총리가 미국에 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협약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해당 소식들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인도 디지털화에 13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이 달러로는 1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인데요. 디지털화 기금으로 투자를 약속을 했고요. 또 현재 인도에 건설하고 있는 국제금융도시에 구글의 글로벌 핀테크 운용센터도 설립하겠다라고 추가적으로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구글 이외에도 여러 빅테크 기업들과의 면담도 이어졌고요. 또 아마존과 보잉의 CEO와도 개별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마존의 CEO도 현재 인도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1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어지는 다음 소식에서 보잉과 관련된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도 현재 인도에 조종사들을 키우기 위한 인프라에 1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보잉은 인도에서 조종사 훈련을 위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에 1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하는데요. 앞서서 에어 인디아에도 보잉으로부터 200대 이상의 제트기가 확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드림라이너가 20대, 777X리 10대, 737 맥스가 190대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번에 인도와 미국의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의 기업들의 지속적인 다양한 거래가 확정이 되면서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애플과 인도의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애플이 인도에서 4분의 1의 아이폰 생산량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야기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애플 카드를 출시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신용카드인 애플카드를 출시하기 위해서 인도의 현지 은행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 소식을 전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4월 애플의 CEO인 팀 쿡이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HDFC 은행의 CEO와 만났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고요. 인도 최대 민간 은행이기 때문에 현재 애플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은행만 신용카드 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HDFC와 공동으로 애플이 출시할 것이다 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논의를 진행 중이고 초기 단계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아직까지 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관련된 모든 결제 사업 혹은 이 스마트폰 자체의 시장이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52주 기준으로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가격 폭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31K 3만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 돼서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90% 폭등한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도 작년에 있었던 FTX 파산 사태 이후로 굉장히 가격이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등했던 대표적인 이유로는 블랙락이 SEC에 비트코인의 현물 ETF 상장 신청을 한 것이 호재로 작용됐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랙락을 시작으로 다른 자산 운용사들도 현재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대통령 선거가 1년 5개월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이 전환점을 맞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에 반대되는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가 비트코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금 날카로운 규제안들을 내놨던 민주당도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조금 상반된 입장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이은주였습니다.